안녕하십니까. 다네스트 포토 강가래입니다. 여기는 롯데백화점 광곡점인데요. 여기가 원래 부산시 시청이 있던 자리고 지금 그 연산동 연대구 그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시청이 있던 자리인데 지금 현재 광곡 롯데백화점이 있고 저는 지금 영도대교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국외교인 영도대교가 있는 영도대교 앞이고요. 원래 개통은 1934년 2월 23일에 개통하고 재개통은 원래 여기가 그 도개교 기능을 없앴다가 다시 해가지고 2013년에 다시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그래서 좀 영도를 좀 찍어보려고 네, 그 사실 여기 영도대교하고 그 다음에 저쪽 방면으로 좀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갖고 나온 카메라는 니코의 GR1입니다. GR1이고 네, 이걸로 지금 해질녘부터 해가 이제 지고 있어요. 저쪽에 해질녘부터 조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쪽을 보시면 저게 이제 천마산입니다. 천마산이어서 지금 산 위에 벚꽃이 좀 피어 있고 네, 보시다시피 요새 이제 전망대도 생기고 저쪽 이제 공동어 시장도 보이고 이 반대편 쪽은 부산대교라고 예 바로 연결된 저쪽 이제 부산 항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다리를 건너면은 네, 영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 GR1에 포지티브 필름 모드로 네, 사진을 좀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R1으로 포지티브 필름 찍는 게 이제는 GR1이랑 카메라도 오래되다 보니까 네, 점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도 네, 하나의 어떤 자료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정 없이 워낙 리코 GR의 포지티브 필름 모드가 워낙 개성이 강하고 그 묘사가 좋은 그 모드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보정하지 않고 원본을 그래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